안녕하세요. 인벤터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토데스크 총판 SCK 김혜림입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 조진영 부장과 함께 인벤터 2020 핵심 팁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인데, 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6월에 이어서 또 10월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세션 같이 하실 우리 루나 과장님, 아마 온라인이나 유튜브 쪽에 아마 루나 과장님으로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이 오늘 처음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긴장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더 네. 긴장하시라고 한번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각오라고 할건 없지만, 제가 녹화 방송은 조금 찍었었는데, 생방송은 처음이라 지금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부디 제가 데모할 때 블루 스크린만 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블루 스크린이 뜨더라도 아마 이해들 해주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오토데스크 인벤터 2020 업데이트 2 맞춤이 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2020 버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뭐 인벤터 2020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인벤터는 지금 보시는 그세 개의 축을 가지고 인벤터 2020 버전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었고 계속 이 방향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아이로직을 통한 뭐 자동화 설계라든가. 아니면 뭐 케이블, 하네스, 그다음에 공차 해서 뭐 나스다니 궤도의 연계까지 사실 전문가 수준의 그런 툴을 개발하겠다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연계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최근 최신 기술인 뭐그 저희 쪽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과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그런 설계, 자동 설계 기법,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협력하는 거라든가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협력하는 부분 혹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연계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벤터 아이디어라는 사이트에 필요하신 내용을 요청해 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차기 버전, 차차기 버전 쪽에 제품 개발을 반영하는 이세개 축을 가지고 인벤터 2020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벤터 2020에 어떠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한 장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UI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뭐 세련돼졌다고 할까요? 조금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더 이뻐졌고요. 두 번째로는 그 커맨더 명령이 조금 더 확장이 됐어요. 뭐홀 기능, 2019 버전에 들어왔던 홀 기능이 다른 명령으로도 좀 확장이 돼서 홀 기능에서 사용했던 그런 유용한 그런 사용자 워크플로우를 다른 메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멀티 모니터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멀티 세션으로 인벤트를 띄우실 필요 없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가 2015 버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에서도 물론 개선됐지만 계속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이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솔리드 스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잡한 형상에 대한 커팅이라든가 형상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성 변형이나 이런 것들, 황금 제품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이거를 언폴드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신율이라든가 이런 변형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펴서 전개장을 만들 수 있는 언랩이라는 부분이 새로 또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모델링에 또 다양한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됐고 프레임 제너레이터의 부분도 2020 버전에서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요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데이터 상호 운영성이라고 해가지고 애니캐드 쪽에서 다양한 CAD 포맷을 갖고 들어올 때그 갖고 들어오는 CAD 포맷에 대한 부분들이 버전업들이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아까 그 제네이티브 디자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수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변경이 됐죠. 좀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밝아진
배경 중에 하나는 UI 그러니까 커맨드 창에 있는 밝아진 부분도 있지만 모델 자체도 조금 더 밝아졌어요. 그거는 그 IBL 조명 스타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인데 IBL 조명 기반 부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전체 그 공간에다가 그 이미지에 대한 뭐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투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델 자체가 좀 밝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썼고요. 그다음에 피처 조작기라든가 뭐 스레드 텍스처 이런 부분도 추가가 됐고 그래픽 사진 설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좀 고퀄리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 메뉴 보시는 것처럼 메뉴에서 클릭하셔 가지고 고품질로 하든 뭐 성능을 하든 이런 것도 바로바로 클릭해서 원하는 형태의 그런 환경을 놓고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쪽에 또 하나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볼드체하고 이탈릭체하고 언더라인을 근 그런 그 장표들은 2020.1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 버전을 매년 출시를 하고 있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저희가 그 마이너 그 릴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2020.1이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 장표에 새로 좀 더 추가를 했고요. 지금 저렇게 언더라인 거 있거나 그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글씨체를 보시면 2020.1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파일 해석에 대한 그 아이콘 다 통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치 표현 같은 것도 이제 드래그로 여러분이 이동해가지고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도 위에다 올리고 하는 작업들을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령 개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9에 들어왔던 그 구멍 기능 있죠. 그 홀 기능. UI가 새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 처음에 고객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렸을 때는 이게 편한가라고들 약간 의아해하셨는데 실제로 그거를 도입해서 써보신 고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이 편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스케치를 여러 번 그릴 필요 없이 스케치를 하나 정도만 그려 스케치에다가 필요한 포인트들만 넣고 내가 원하는 홀들을 다양하게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기존보다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명령에 대한 부분이 돌출, 회전, 스윕, 스레드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돌출이라든가 회전이라든가 스윕, 스레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향상된 이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출 명령어이나 이런 그 피처 생성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멀티 모니터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다른 데이터들이라든가 이전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올려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데이터들 갖고 오실 때 인벤터를 하나 더 띄워서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2020 버전에서는 멀티 모니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해당 창으로 바로 클릭하시게 되면 그 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메뉴들을 자동으로 바뀌는 걸 통해 가지고 기존처럼 인벤터 세션을 두 개, 세 개 띄우실 필요 없이 단일 세션에서 이렇게 멀티 모니터를 두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고객사를 한번 가보니까 예전에는 뭐 모니터 두 개 놓는 것 같고도 이랬는데 뭐 세 개씩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티 모니터에 대한 부분 아마 여러분들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UI가 이렇게 UI가 사용자 그래픽이 좀 개선이 됐죠. 전체적으로 밝아진 이미지와 그 다음에 UI라든가 메뉴들도 저희가 아이콘도 조금 더 변경했습니다. You'll find an overall visual refresh for lighting styles and icons. Plus, new graphic presets for changing multiple mode view settings. And now, you can easily work on multiple models at the same time by leveraging the multi-monitor support. Just drag your model tab to the secondary monitor. Inventor 2020 has also added property panels to the extrude, revolve, sweep, and thread commands to enhance functionality, increase productivity, and give you the flexibility you need. 요 UI 형태로 새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도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뭐 테이퍼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화면에서 보시면서 되게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해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게
있겠지만 스케치에 대한 부분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도출 작업을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객분들이 장비업체들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용량 어셈블 핸들링하는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성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벤터 같은 경우가 퍼포먼스는 경쟁사 대비 되게 상당히 월등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계속 성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내부 편집 입력하는 쪽에서도 그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 뷰상에서 창을 선택할 때에 대한 부분 성능도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더 그리고 뷰 방향 돌릴 때라든가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같은 것도 패턴 할 때든가 그 다음에 그 패턴의 그런 계산하는 그 계산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급행 모드에서는 이제 그 3D 단면 뷰에 대한 부분도 기존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품 단으로 보면 그 피처 패턴에 대한 부분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DXF라든가 DWG를 가져올 때 오픈 속도도 기존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쪽에서는 도면 미리 보기 뷰라든가 음선 표시 이런 부분들도 속도가 더 빨라져서요. 대용량 데이터들에 대한 뭐 등각 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도면 작업을 하실 때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AnyCAD 여러분들 혹시 사용하고 계시나요? 정말 파워풀한 인벤터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AnyCAD 쪽에서도 퍼포먼스 개선이 이루어져서요. 대용량 데이터들을 AnyCAD로 가져오는 경우에 이 참조 파일에 대한 로딩 속도라든가 그 편집창에 대한 부분도 속도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nyCAD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장 레이아웃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단면 치는 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얘가 디스플레이 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도면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장의 레이아웃 도면도 이렇게 거의 뭐 화면 뿌리는 대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라든가 이런 다른 CAD 데이터들에 대한 포맷도 가져와서 되게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노동 속도가 상당히 개선이 돼서 이런 것도 빨리 불러오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탑다운 설계를 하는 경우에 저렇게 레이아웃 잡아가지고 치수 변경을 통해서 레이아웃 같은 걸 쉽게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드래그하면 실시간으로 거의 단면뷰가 만들어지는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객체 필터링하는 쪽에서도 창 뜨는 때도 되게 빨라졌어요. 기존에 객체 필터링하거나 이럴 때 좀 딜레이가 있으셨는데 지금은 훨씬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피처 패턴 쪽도 기존보다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 속도가 많이 개선이 돼서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보조뷰, 단면뷰 이런 것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몇 초 안 걸립니다.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올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게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설계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 개선 쪽에서는 솔리드 스윕이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스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복잡한 형상을 되게 쉽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솔리드 스윕으로 가능한 게 이제 그 타이밍 스크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류 쪽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류 쪽에서 그 물류의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방향을 튼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게 사실은 타이밍 스크류인데 이 솔리드 스윕 기능이 들어옴으로써 그 타이밍 스크류에 대한 모델링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언랩이라고 해서 감싸기 해제.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저런 판금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트 메탈 쪽에서는 사실 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인벤터에 있는 시트멘터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저런 변형이 일어난 쪽은 저희가 그 얘를 쉽게 필 수가 없는데 인벤터 2020에서는 언랩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겉에 있는 면을 따서 그 면을 잘게 쪼개서 얘를 피는 방식으로 해서 전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필 수 없었던 이런 부품 그 시트멘터 제품이라든가 혹은 뭐 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 수가 있고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저 블로우 성형하는 것도 있죠. PT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데이터를 하나 주고 이걸 필 수 있냐고 사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경쟁 캐드들에서는 사실 그게 필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거를 펴서 지금 이 언넷 기능을 통해서 펴서 제가 전달해드린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해가지고 이런 작업도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음 쪽 설계 개선 쪽에서는 돌출 테이퍼 쪽에 면 병합하는 게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마 지금 설계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부분이에요. 루프 및 영역 탐지라고 해서 기존에 스케치를 그릴 때 저희가 얘를 멀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케치 포인트도 연결된 데 다 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인벤터 자체에서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페루프 영역은 얘가 다 자동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페루프가 연결된 부분들도 하나로 잡을 수가 있고 아니면 걔를 컨트롤 키로 넣고 빼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스케치 작업을 그려놓고 돌출하는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대화 상자 쪽에서도 스케치 블럭을 표시, 스케치 블럭이 표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편집하거나 아니면 상하의 그런 그 레퍼런스 관계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컨텐츠 센터 쪽에서는 키워드 검색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뭐, 그 아스틱이라든가 물음표 같은 것도 통해가지고, 필요한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도구도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UI, 아까 말씀드렸던 돌출, 수입, 뭐, 홀, 이런 그 새로운 UI가 되다 보니까 그 UI를 변경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도구들이 새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타이밍 스크류, 아까 솔리드 스윕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스케치 아까 업데이트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저렇게 페루프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돌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 가지고 스케치 모드로 빠져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그런 솔리드 돌출 형상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 솔리드 수입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옵션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각도를 얼마큼 틀 건지,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이런 복잡한 형상들도 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랩, 감싸기 해제라고 되어있죠.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연속된 면을 평평하게 펴는 부분이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형상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은 형상을 유지하고 피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고정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을 폈을 때 저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색깔로 빨갛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얘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도면에 전기장 형태로 해서 도면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2020 버전에 좀 많이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프레임 생성인데요. 프레임 생성기 같은 경우에 일단 끝막음 삽입에 대한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끝막음 삽입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노치 명령 쪽에서도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터 특성 패널 쪽에서도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르기라든가 면까지 연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화면창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프레임 생성기를 많이 고객들이 필요하신데 사실은 몰라서 사용 못하시는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제품 중에 이 프레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프레임 생성기를 사용을 하셔 설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해 보시면 아마 정말 편한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이 프레임 생성기는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생성기 중에 또 업데이트된 부분 중에 하나가 캔버스 내 방향 조작기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언더라인 쳐진 것처럼 닷1에서는 특성 복사를 할 때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화면상에서도 저렇게 방향들을 이렇게 쉽게 돌릴 수가 있고 미러, 그 멤버 미러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새로운 그 메뉴를 통해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그 프레임 생성기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생성기 파일 이름도 미리 정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막음에 대한 부분들도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어떤 형태로 배치될 건지, 어떤 방향으로 배치될 건지, 어떤 위치에 배치될 건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저 캠퍼스상에서 그냥 돌리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노치죠. 노치 작업을 할 때 멀티를 선택을 해서 노치 작업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찍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한꺼번에 찍어서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직, 그 파이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내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용접하기 위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느리기 줄이기에 대한 것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해 가시면서 내가 어느 쪽을 늘릴 건지 어느 쪽을 줄일 건지 이런 작업도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막음 처리 같은 부분도 그렇고, 이제 삭제하는 부분도 그렇게 선택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끝막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에서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거라고 하면 저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 생성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도움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한번 프레임 생성기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객분들 요청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인벤터 베타라든가 인벤터 베타 사이트라든가 인벤터 아이디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능들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 제품 개발팀에서 그걸 반영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건 판금 미러링을 할 때 스타일까지 같이 링크해서 미러링하는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고객분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롯 작업들, 그 장비 업체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슬롯들이 되게 많은데 슬롯 중심에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때는 예전에는 스케치 다시 포인트를 찍든가 축을 다시 만들든가 하셔서 조립을 하셨는데 2020 버전에서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슬롯 중심은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그 각 엔티티들이 표시가 되고 저 슬롯의 중심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조립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시면 되고, 얘는 저희가 스케치에서 슬롯으로 그린 것뿐만 아니라 두께가 일정한 그런 슬롯 형상이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롯 작업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겠고, 튜브 파이프에는 기본 네이밍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샤프트 제너레이터 쪽에서 그 하위 조립품을 만들지, 그러니까 저희 설계 가속기라고 해서 뭐 샤프트라든가 캠이라든가 스프링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기어나 이런 부분까지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 툴에서 작업을 하실 때 얘가 하위 히스토리, 그러니까 하위 피처까지 다 보게 할 건지 아니면 좀 단순하게 할 건지를 2020 버전은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읽기 전용 모드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리드 온리 모드가 2020에 새로 추가가 돼서 인벤터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인벤터를 띄워서 작업이 아니라 뷰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OM 정보, BOM 리스트라든가 파일 구조라든가 피처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벤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얘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별도로 저희가 잡아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 전용 모드인데, 보통 읽기 전용 모드로 뷰잉 파일들에서 보면 사실은 얘가 압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치수나 이런 부분이 정밀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벤터 환경에서 보기를 많이 원하시는데, 기존에 인벤터를 띄워서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이 인벤터 리드 온리 모드나 이런 쪽에서 띄워서 작업하시면 간섭이라든가 뭐 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것도 인벤터 동일한 환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 노드 쪽에 확장 정보가 좀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돌출 작업을 하건, 목각기를 하건, 뭐 회전 작업은 뭐 쉘, 이런 작업을 할 때 얘가 얼마만큼 치수로 되어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돌출 같은 경우 새 솔리드고 20mm 돌출한 거다. 다음 솔리드는 솔리드를 병합시킨 거고 6mm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모델 히스토리, 피처 히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에 대한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도면 쪽에서는 치수 작업 특성 복사하는 게 2020 DAT1에 새로 추가가 됐고, 또 DAT1에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가 iProperty 쪽에서 맞춤법 검사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근데 거기 리스트에 보시면 한국어가 없어서 한국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iProperty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 파일이라든가 그런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주 그 실수하시는 그런 내용들 다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걔를 불러드리면 같은 방법으로 맞춤형 검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Property 같은 경우도 탭의 가장 긴 열을 기반으로 자동 얘가 뷰가 조정이 돼서 다시 띄웠을 때 그 iProperty의 속성 값을 온전히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용자의 고객 요청으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요청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인벤터 사용자 커뮤니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이런 기능이 좀 불편하다 아니면 이런 기능이 더 있으면 편리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리스트업에서 올리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벤터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방금 미러링의 스타일까지 다 같이 복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접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슬롯 중심 설계하고 보시는 것처럼 저거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셔야지 저 엔티티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랩이죠. 그래서 판금의 플랫 패턴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전용 모드. 그래서 인벤터가 설치된 윈도우 시작 화면을 보면 읽기 전용 모드라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인벤터 동일한 환경에서 치수 측정이라든가 간섭이라든가 다음 섹션이라든가 다음 BOM 리스트라든가 피처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데이터 호환에 대한 부분이고요. AnyCAD 기능 아마 써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AnyCAD에서 불러드릴 수 있는 그 포맷들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티아 같은 경우에는 2019R29 버전도 새로 업데이트가 됐고 그 다음에 그라나이트 쪽 12, 그 다음에 그 JT 포맷 같은 경우 10.4 버전들이 새로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 데이터 가져와서 작업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퓨전 360하고 AnyCAD 할 수 있는 기능 워크플로우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퓨전 360이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그 제품 개발 플랫폼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아까 기억이 나시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이랑 무한 컴퓨팅, 클라우드 상에 있는 무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계에 대한 기본 그 경계 조건만 주면 그걸 기반으로 제가 형상을 만들어내는 저희 오토데스크의 기술이라고,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작업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하고 인벤터하고 AnyCAD 형태로 해서 협업을 하실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서브스크립션을 구독하고 계신 서브스크립션 고객분들에게만 제공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그 데이터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드파티 CAD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AnyCAD로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얘를 다시 변환해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하시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업데이트 버튼 하나만으로 변경된 형상들을 저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들어오시는 데이터들에 대한 버전들이 최신 버전에 맞게 업데이트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JT 포맷이죠. JT 포맷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네릭 디자인으로 저희는 만들어진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경계 조건만 주고 컴퓨터가 형상을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외부에 조립되는 홀 부분 쪽이 이제 경계 조건이 되겠고요. 저 형상은 하중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컴퓨터가 계산해낸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AnyCAD 형태로 갖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조립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AnyCAD를 통해서 얘를 다시 변환해서 다시 불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업데이트만 하면 변경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상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퓨전 360에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에서 만든 데이터를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얘를 저장을 하면 인벤터에 번개 표시가 뜨고요. 인벤터에서 업데이트만 하게 되면 저 형상이 바로 추가적인 작업 없이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020 다돈에 또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가상 요소 그 작성을 하실 때 보통 모델링은 안 하고 BOM 리스트가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작업하실 때도 이 BOM 리스트 BOM 작업하면서 가상 요소 작성을 통해 가지고 BOM 리스트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벤터 2020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봤고요. 보셨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업하시면서 조금 더 빨라졌으면 하는 부분, 약간 불편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되게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또 추가가 많이 됐죠. 그래서 뭐 프레임 제너레이터의 뭐 업데이트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제너레이트 디자인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사용자 그 UI에 대한 부분도 크게 개선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설계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능들, 필요하신 요청 내용들 지금 이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벤터 베타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출시될 제품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이 요청이 있으시면 이 사이트에 올려서 여러분들의 필요하신 기능을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글로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글로 필요하신 내용 업데이트 해주시면 저희 제품 개발팀에서, 본사 제품 개발팀에서 한글 번역해서 저희들이 보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능 꼭 올려주셔서 인벤터에 여러분들이 요청한 기능이 업데이트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벤터 2020 업데이트 된 내용은 제가 다 마치고요. 이제 루나 과장님이 네.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조진영 부장님의 인벤터 2020 업데이트 내용 뒤에 이번엔 제가 알아두면 유용한 인벤터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인벤터 팁에 대한 목차인데요. 대략 한 12개 정도 되고요. 제 PC 안에 보물창고에 이 밖에도 굉장히 좋은 꿀팁들을 제가 많이 모아놨는데 기회가 되면 인벤터 꿀팁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가볍게 12개 정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인데요. 이건 꿀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스케치를 생성을 할 때 처음 스케치를 생성을 하면 원점에 대한 중심점이 스케치 평면에 자동으로 투영되는 게 기본값인데요. 간혹 이 원점이 투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인벤터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벤터에서는 그 트림 익스텐드라고 하는 자르기와 연장 기능을 쉬프트 키를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젠트 접선 구속 조건을 직선과 원에 넣을 때 보통 우리가 구속 조건을 두 번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동 탄젠트 구속 조건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스케치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렇게 화면처럼 가운데 원점이 투영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그런데 간혹 이 원점이 자동으로 투영되지 않는 경우는 아마 도구 옵션을 건드셔서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도구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들어가셔서 스케치 탭에 보시면 중간쯤에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 투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스케치를 생성을 하실 때 자동으로 원점이 투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스케치를 하시다가 모르고 이 원점을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셨을 때, 날려버리셨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스케치 메뉴에서 형상 투영 명령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트리에서 중심점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다시 원점이 스케치 평면에 투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익스텐드와 트림 명령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케치를 하나 그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르기 명령, 그러니까 트림 명령을 실행을 시킨 상태에서 객체를 이렇게 하나씩 잘라줍니다. 이렇게 객체를 자르다가 내가 자르지 말아야 할 객체를 자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작업을 하죠?
자르기 명령을 종료를 하고 다시 연장 명령을 눌러서 이렇게 객체를 연장을 시키시는데요. 인벤터에서는 그렇게 작업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자르기 명령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객체를 자르시다가 내가 자르지 말아야 할 객체를 자르셨다 하는 경우는 자르기 명령을 종료하지 마시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객체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자르기 명령이 아니라 연장 명령이 실행됩니다. 반대로 연장 명령이 클릭이 되어 있는,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객체를 클릭을 하면 연장 명령이 아니라 트림 명령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 탄젠트 구속 어떻게 잡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우리가 원과 직선의 접선 구속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 두 번의 구속 조건을 입력을 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치 구속 조건으로 직선의 끝과 원을 일치시키고 접선 구속 조건으로 직선과 원의 탄젠트 구속 이렇게 적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원을 먼저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직선 명령을 클릭을 하시고 직선 명령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깝게 가져가세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아니고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로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자동 탄젠트 구속이 잡힙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선 명령 실행시키신 상태에서 원에 마우스 가깝게 가져가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자동 탄젠트 구속 조건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팁인데요. 우리가 스케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스케치가 피처 내부에 있는 경우에 스케치가 피처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벤터에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스케치를 그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처에 스케치가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 스케치를 작성을 하실 때는 그래픽 슬라이스, 그러니까 F7번이죠.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을 통해서 스케치 평면에서 절단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스케치를 전부 다 작성을 하시고 다시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다시 스케치가 피처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구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클릭을 해주시고 스케치 탭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음영 처리된 모형을 통해 표시된 스케치의 불투명도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값을 조절을 해서 스케치가 잘 보이도록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0에서 50 정도가 가장 적당한 값이라고 생각이 되고 30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스케치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우리가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곳에 그 스케치를 하려고 하면 보통은 스케치 평면을 먼저 만들고 그 평면에서 스케치를 시작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프렌지의 그러니까 오른쪽 프렌지 면에서 10mm 떨어진 평면의 스케치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평면 아래 화살표 클릭해 보시고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프렌지 면 선택하신 상태에서 10mm 이렇게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0mm 떨어진 평면을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 여기다가 스케치 시작을 하실 텐데 이렇게 작업하지 마시고 이 두 단계를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평면을 먼저 만들지 마시고 2D 스케치 시작 먼저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평면 가까이 마우스를 대주시고 저는 오른쪽 플랜지 면에서 10mm 떨어진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평면, 오른쪽 플랜지 면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르고 있는 상태로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할게요.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여기서 10mm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평면이 생성된과 동시에 이 평면에서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팁인데 피처 카피라는 팁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꽁꽁 숨겨놓고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았던 꿀팁인데 이번에 인벤터 1탄 기념으로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벤터의 피처 카피라는 기능은 별도의 그 명령 아이콘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자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라서 못 쓰시거든요. 인벤터 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모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T자형 플랜지인데요. 좌우 플랜지는 중간 중심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50, 50 대칭 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플랜지 형상만 모델링은 해놓은 상태에서 미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왼쪽 플랜지는 그대로 형상 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델을 살펴보면 상부 플랜지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원형 어레이, 원형 패턴, 그리고 뭐 미러 이런 것들로 형상을 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사용자분들 중에 한 열에 아홉은 이렇게 작업하실 것 같은데 보통 여기 위에다가 똑같은 작업을 그대로 한 번 더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러지 마시고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형상을 트리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세 개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아이콘 클릭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눌러주시고 모델링 그 빈 공간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눌러주겠습니다.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숨겨져 있던 피처 붙여넣기라는 명령 창이 나오면서 두 가지를 설정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돌출을 할 때 사용했던 생성을 했던 그 스케치의 평면, 시작면을 정하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저는 상부에 플랜지를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상부면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면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이번에 축을 정의를 하라고 하죠. 이거는 제가 원형 패턴을 돌릴 때 사용을 했던 중심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중심축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중심축 선택을 하고 마침을 누르시면 스케치를 새로 작성을 하고 돌출을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피처를 컨트롤 C, 컨트롤 V만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팁인데요. 그 인벤터 2018 버전부터 새로 들어온 팁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건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각도가 있는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구멍을 생성을 하면 이렇게 의도치 않게 구멍 형상이 생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구멍 메뉴창에서 고급 특성 아래 화살표 확장해 보시면 여기 시작 연장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시작 연장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내가 의도한 대로 구멍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3D PDF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3D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 STEP이나 IGES 같은 중립 포맷으로 변환을 한 다음 그 파일 포맷을 그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받는 사람이 3D CAD가 없으면 이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3D PDF 기능이 인벤터에 있습니다. 제트 엔진 모델을 제가 불러왔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 메뉴 클릭을 해주시고 내보내기 오른쪽 화살표 확장해 보시면 3D PDF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특성들을 3D PDF에 포함시켜서 내보내기 할 건지를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포함해서 내보낼 수 있고 보시면은 여기 뭐 재질 그리고 질량 뭐 최적 밀도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특성들을 다 포함해서 내보내기 하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체크를 하실수록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스텝 파일 생성 및 부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3D PDF 안에 스텝 파일까지 부착되어서 내보내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 파일 아이콘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스텝 파일 말고도 다른 파일 포맷들의
파일 포맷들의 그런 다른 확장자들의 파일까지 모두 추가해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되셨으면 게시 눌러주시면 바로 내보내기 되고요. 저는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걸 띄워놨는데 이 화면이 제가 방금 그 모델을 3D PDF로 내보내기 한 화면이고요. 중요한 내용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 모델 트리에서 제가 임의의 파트 하나를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속성 창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좀 해보시면 여기 매스 그리고 재질이 뭔지 조금 더 아래쪽에 뭐 볼륨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특성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 탭으로 이동을 해서 확인하시면 제가 아까 스텝 파일을 부착해서 내보내기 했기 때문에 여기 스텝 파일까지 첨부된 상태로 PDF가 만들어졌고요. 이 파일 클릭하시고 저장하시면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성값들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모델 창에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모델을 회전시켜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내부를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파트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부분 옵션에 숨기기 하시면 내부 형상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도구에 보시면요. 여기 3D 측정 도구라는 게 있고 원하는 점과 점을 클릭을 하시면 치수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무게중심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설계한 제품을 제작한 후에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켜야 할 때 무게중심을 모르면 운반하기가 쉽지 않고 인명사고도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벤터 도면, 인벤터 DWG에는 그 뷰의 무게중심을 표현하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면의 무게중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모델 트리에서 무게중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뷰의 객체를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무게중심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항목 체크를 하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도면의 무게중심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10번째 팁이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3개 남았는데 우리가 단면 뷰를 생성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쉽게 정렬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도면을 하나 띄워놨고 제가 단면 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뷰를 만들었는데 지금 단면이 잘려진 그 방향으로만 이 형상이 뷰가 배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면에 공간이 없거나 그럴 때는 빈 공간에다 단면을 배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마우스를 위쪽으로 가져가 봐도 얘는 좌우로밖에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되게 난감하신 경우 있으실 텐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마우스 이동하시면 자유 이동되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단면 뷰를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기능인데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기능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아니지만 가끔 형광이 절곡된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보통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이런 우측면도의 스케치 자체를 작성을 하고 이걸 돌출시켜서 모델링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형상이 수정이 됐을 경우에 첫 스케치부터 다시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 인벤터에 있는데요. 저는 절곡되지 않은 형광만을 그 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이고 절곡부를 표시하는 이런 직선만 하나 스케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3D 모형 메뉴 클릭하시고 수정 패널 아래 화살표 확장해보시면 굽힘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굽힘 메뉴창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절곡부선, 저는 절곡부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직선을 하나 그려놓았죠. 그래서 절곡부선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반지름은 얼마로 할 건지 그리고 길이는 각도는 얼마로 할 건지 여기서 쉽게 정의 가능하고 그리고 쉽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요. 우리가 성형 부품, 그러니까 내부 부품의 부피나 질량을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벤터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몰드의 경우에 제가 임의로 좀 생성을 해놓은 거긴 한데 내부에 이런 곡면들도 많죠. 그래서 이 내부를 꽉 채우는 그런 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내부 최적이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 몰드의 상부 부분을 저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이 캐릭터 모양을 돌출시킬 거예요. 이 모델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형상 투영 명령 클릭을 하셔서 내가 사용할 스케치를 이렇게 스케치의 외곽선을 투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제가 돌출을 시킬 건데 돌출하기 전에 좀 알아보시기 좋게 제가 단면 뷰를 하나 만들어 단면 뷰를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3D 모형 메뉴로 이동해 주시고 돌출을 클릭을 하셔서 저는 내부의 이 캐릭터 모양을 돌출시킬 거니까 내부 영역 클릭을 해 줄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우측면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드릴 내용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출력 옵션에서 반드시 새 솔리드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결합으로 놓고 작성을 하시면 기존에 있던 이 몰드와 새로운 내부 부품이 하나의 솔리드로 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솔리드 옵션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거리를 입력을 하거나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음까지 옵션 선택을 해주시면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다음으로 만나는 피처까지 얘를 돌출을 시켜줘요.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고 단면도를 종료를 하고 제가 기존에 있던 이 몰드의 형상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숨기면 제가 방금 했던 돌출 작업으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내부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성형 부품의 최적과 부피를 확인을 해볼 건데 모형 트리에서 파트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해주시면 여기 i 프로퍼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물리적 탭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질량을 구하려면 이 제품의 재질을 알아야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리드의 재질을 제가 임의로 적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그 질량이나 최적은 두 번째로 제가 방금 돌출해서 생성을 했던 솔리드 4번에 대한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 솔리드 아래 화살표 확장해 주셔서 다른 부분들 다 필요 없고 나는 솔리드 4번만 궁금해. 그래서 솔리드 4번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방금 생성했던 이 모델링의 질량, 면적, 최적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12가지 팁은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SCK에서는 그 오토데스크와 함께 그 유튜브에 아주 유용한 컨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오토데스크 인강을 검색을 하시면 많은 꿀팁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동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궁금한 내용을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 내용을 위주로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또 생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 설문조사 팝업창이 뜨셨을 텐데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는 동안 저희가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1월 12일 날 저희가 오토데스크 DNM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NM 온라인 컨퍼런스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컨텐츠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다양한 컨텐츠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지금 이렇게 다양한 선물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사전 등록하셔서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Q&A 세션 한 3분 정도면? 네. 예, 3분 정도 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답변을 드릴 텐데
부장님, 네. 그 질문 내용 중에 퓨전과 인벤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은 이거는 되게 많이들 처음에 퓨전이 출시될 때부터 계속 많이 물어보셨던 거고,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뭐 물어보신 분이 꽤 많았어요. 차이가 뭐냐. 근데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뭐 물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벤터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솔루션이고요. 퓨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에서 구동이 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물리적인 부분은 그렇고, 여러분들이 업무 환경 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인벤터 같은 경우는 전문 툴이다 보니까 그 복잡한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장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핸들링 하실 만큼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퓨전은 사실은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 데이터나 이런 쪽보다는 그 저희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그런 제품들을 설계하시거나 아니면 컨셉 제품들 작업하시거나 사실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사용상의 그런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인벤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애니캐드를 퓨전 360하고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퓨전 팀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거기에다가 클라우드 상에 올리시고 그 올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부서라든가 혹은 그 원격에 있는 그런 그 고객사라든가 이런 분들 같이 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그 루나 과장님 발표하실 때 또 보니까 오토데스크 2D 데이터를 인벤터 2020으로 그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냐라는 문의를 하셨었는데, 질문이 약간 뭐 급하셔서 타이핑하셔서 잘못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벤터든 어떤 2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니캐드,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캐드 형태를 통해 가지고 3D 모델을 쉽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유튜브 쪽에서 찾아보셔서 오토데스크 2DW 언더레이라는 것들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 그걸 물어보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벤터 데이터들, 예전 버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최신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한 건지는 정확하게는 그 모르겠지만, 2D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DWG 언더레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전 데이터들 같은 경우 바로 인벤터 2020에서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권장드리는 부분은 메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두 개 버전, 세 개 버전 정도 단위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게 데이터가 좀 더 깔끔하게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